여러분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인천광역시 교육청 여름방학쌤튜브 4회 다섯 번째 강의로 만나 뵙게 된 저는 인천중산중학교 교사 황인욱이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아, 네, 이제 여름방학이 점차 끝나가고 있네요. 어떻게 여러분들 여름방학 잘 보내셨나요? 선생님은 이번 여름방학 때 뭐 다양한 일도 했지만 굉장히 덥고 습해서 굉장히 힘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건강히 잘 보냈는지 모르겠네요. 네, 이렇게 여름방학 쌤튜브도 마지막 강의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즉 여름방학이 이제 끝나가고 있다라는 이야기일 텐데요. 자, 여러분들 이렇게 여름방학 막바지에도 이렇게 강의를 통해서 쌤튜브 영상을 통해서 이렇게 공부하고자 들어온 친구들 정말 대견하고요. 이 여름방학 쌤튜브를 통해서 여름방학을 알차게 마무리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배울 주제는요, 바로 돌아오지 못한 영웅 6.25 전쟁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수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6.25 전쟁에 대해서도 배울 거고요, 뿐만 아니라 그 전쟁 통해서 우리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바치셨지만 아직 조국의 품으로 돌아오지 못한 영웅들의 삶도 한번 같이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강의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선생님의 군 복무 시절 사진을 통해서 먼저 환기를 하고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왼쪽 사진을 보시면요, 지금 유해가 이렇게 지금 누워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왼쪽에 있는 저 검은색 옷을 입은 사람이 바로 선생님이고요. 선생님은 국방부 유해 발굴 감식단이라는 곳에서 군 복무를 마쳤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했던 일은요, 군대에서 이제 6.25 전사자분들을 직접 조국의 품으로 모시는, 그래서 유해를 수습해서 현충원으로 모시고 오는 그런 작전을 수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선생님이 실제 작전에 투입되었을 때 사진인데요. 보시면 이게 지금 동굴 속에 지금 유해가 이렇게 누워 계신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실제로 정말로 많은 분들이 목숨을 바쳐서 우리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싸우셨지만 아직 이렇게 사냐에 묻혀 계시고 아직 조국의 품으로 돌아오지 못한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한 10만 명이 넘는 분들이 아직 조국의 품으로 돌아오고 있지 못하고 계신데요. 선생님이 이제 군복무를 하면서 아, 6.25 전사자 분들, 특히 아직 돌아오지 못한 영웅분들에 대해서 수업 시간에 꼭 아이들에게 이야기를 해줘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이번 계기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6.25 전사자, 특히 6.25 전쟁 통해서 돌아오지 못한 수많은 영웅들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져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른쪽 사진을 보면 굉장히 웃고 있죠. 제가 저녁 하는 날 찍은 사진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조국의 품으로 라는 어떤 기치 아래 저희 유해 발굴 감식 작전을 정말 열심히 수행을 했었고요. 그래서 이분들의 삶, 돌아오지 못한 이들의 삶도 한번 6.25 전쟁을 통해서 한번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왼쪽 사진을 보시면요, 이게 언제냐면 6.25 전쟁 70주년 행사 때 찍은 사진입니다. 여기 보시면 류영봉 할아버지께서 이등 중사로서 지금 경례를 하고 있는데요. 이게 무슨 장면이냐면 이때 당시에 70주년 행사를 맞이해서 6.25 전사자 송환식이 있었습니다. 그때 류영봉 이등 중사께서 대표로 복귀 신고를 하고 있는 그런 장면인데요. 이렇듯 6.25 전쟁이라는 것이 굉장히 동족상잔의 비극이었고요. 굉장히 슬픈 일이었고, 그 다음에 돌아오지 못한 영웅, 아버지, 그리고 누군가에게는 자식, 누군가에게는 가족이었던 이들이 아직 못 돌아오고 있는, 아직까지도 그 아픔이 이어져 오고 있는 것이 바로 6.25 전쟁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한번 6.25 전쟁의 전체적인 전개 과정을 한번 살펴볼 거고요. 그 다음에 돌아오지 못한 영웅들의 삶도 지켜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6.25 전쟁을 살펴보기에 앞서서 먼저 1948년의 상황을 먼저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우리나라가 일제강점기를 겪었던 것은 기억을 하죠? 자, 혹시 일제강점기가 언제 끝났는지 그 연도를 기억을 하고 있는 친구가 있을까요? 어렵나요? 우리나라는 일본으로부터 1945년에 해방이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우리가 배울 연도는 1948년, 즉
해방 이후 3년의 시간이 흐른 이유인데요. 그렇다면 해방하고 나서 3년 동안은 어떤 상황이었느냐? 바로 남쪽에는 미군정이 그리고 북쪽에는 소련의 정부가 들어서서 각자 분할 통치를 하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 이후에 3년의 시간이 지나고 1948년 드디어 우리의 손으로 나라를 세울 수 있게 되었지만 아시다시피 한민족이 둘로 쪼개지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1948년 8월 15일에는 남쪽에서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이 되었고요. 초대 대통령은 바로 이승만 대통령이었습니다. 왼쪽에 사진이 있죠. 자, 그 이후에 북한도 1948년 9월 9일 남한 이후죠. 남한이 정부가 수립된 이후에 북한 정부가 수립이 되고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수립이 됩니다. 그리고 초대 수상으로서는 여기 김일성이라는 사람이 수상을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남북한이 쪼개지는 상황에서 북한은 불법 남침을 준비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북한과 이제 친한 나라가 있죠. 공산주의 국가인 소련과 중국에 찾아갑니다. 김일성이. 그래서 아, 우리 남한을 무력으로 통일하고 싶다. 우리를 도와달라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소련은 대소형 함정을 30여 척을 지원을 해주고요. 뿐만 아니라 항공기는 90여 대, 그 다음에 기술 지원을 통해서 북한 내 무기 생산이 가능하도록 소련이 지원을 했고요. 자, 뿐만 아니라 중국 같은 경우는 중국인민해방군 두 개의 사단을 북한에 지원을 할 정도로 적극적인 지원을 펼치면서 북한은 서서히 불법 남침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자, 이러한 상황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바로 미국의 국무장관이었던 에치슨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에치슨이라는 사람이 지도에다가 선을 쭉 그으면서 무슨 말을 하냐면 아, 이 선 동쪽까지만 우리 미국이 지키겠다. 이 라인 서쪽은 우리가 관여하지 않겠다라는 선언을 하게 됩니다. 그걸 우리가 에치슨 라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자, 여기 잘 보시면은 에치슨 라인이 일본은 포함하고 있지만 대한민국은 포함하고 있지 않죠. 자, 이것을 보고 북한이 결심을 하게 됩니다. 아, 우리가 남침을 하더라도 미국은 한국을 도와주지 않을 것이다. 이런 판단 아래 소련과 중국의 지원을 받아 북한은 남쪽으로 불법 남침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북한이 남침을 하게 되는데요. 근데 이거를 좀 헷갈리는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북침 아니냐, 남침 아니냐. 이게 좀 헷갈리는 친구가 있는데 우리가 침이라고 할 때는 그 방향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래서 북한이 남쪽으로 침범했기 때문에 우리가 남침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이렇게 북한의 남침이 6월 25일, 1950년 6월 25일 날 시작이 됩니다. 하지만 당시에 북한은 소련과 중국의 지원을 받고 있었지만 남한은 그러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은 초반에 속수무책 당하게 되죠. 그래서 오른쪽을 보시면 3일 만에 서울이 점령이 됩니다. 수도 서울이 전쟁 시작 3일 만에 점령이 되고요. 뿐만 아니라 이 전쟁 발발 이후 27일 만에 한 달도 되지 않아서 대전이 뚫리게 됩니다. 자, 그래서 3개월 만에 점 계속 밀리면서 결국 최종 방어선인 낙동강 방어선, 즉 대구 직전까지 북한이 차지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대한민국 정부는 수도 서울에서 임시 수도인 부산으로 옮겨가게 되는 그런 상황이 펼쳐지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 입장에서는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지게 된 것이죠. 자, 이런 상황에서 전세가 역전될 수 있었던 계기를 마련한 작전이 바로 유명한 인천 상륙작전입니다.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인천에서 바로 6.25 전쟁의 전세 역전이 일어나는 드라마틱한 장면이 연출이 되는 것이죠. 자, 당시에 유엔군 사령관이었던 맥아더 장군은 생각을 합니다. 아, 지금 낙동강 방어선까지 밀렸는데 이것을 살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까? 아하, 우리가 인천에 들어가서 북한군의 허리를 끊어버린다면 다시 올라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세계 3대 상륙작전이라고 사람들이 평가하기도 하는데요. 이 인천 상륙작전을 성공으로 마치게 되면서 북한군은 오히려 몰리게 됩니다. 전세가 역전이 되면서 이제 낙동강 방어선에서 우리 유엔군과 국군은 점차 북쪽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1950년 9월 28일에는 바로 수도인 서울을 다시 수복을 하게 되고요. 뿐만 아니라 이제 북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50년 10월 1일에는 바로 38선을 돌파합니다. 그래서 이 38선을 돌파한 것을 기념으로 해서 지금 현재 대한민국 10월 1일은 국군의 날로 우리가 기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달력을 보시면 10월 1일에 국군의 날이라고 적혀 있을 겁니다. 그 이유는 아하 6.25 전쟁 당시에 10월 1일 날 38선을 돌파한 것을 기념으로 한 것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뿐만 아니라 계속 북진을 이어간 국군은요, 1950년 10월 26일에 압록강까지 도달하면서 이제 통일이 될 것이다 라고 많은 사람들이 예측을 한 상황에서 안타깝게도 지켜보고 있던 소련과 중공군이 참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많은 중국인들 그리고 소련의 전투기가 남쪽으로 몰려오게 되면서 유엔군과 국군은 점차 후퇴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수적 열세를 극복하지 못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계속 내려왔다가 나머지 2년 동안은 요 38선 부근에서 계속 전투가 이어지다가 결론적으로는 바로 휴전에 들어가게 되었고요. 지금 현재 2022년 대한민국도 현재 휴전 상태다. 아직 전쟁이 완벽하게 끝난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중공군 그리고 소련군의 참전으로 인해서 다시 후퇴를 하게 되고요. 또 그 이후에 2년 동안 38선 부근에서 계속 치고받고 싸우다가 결론적으로는 1953년에 휴전을 맺게 되는 것입니다. 자, 하지만 전쟁은 쉬게 되었지만 아직 조국의 품으로 돌아오지 못한 수많은 영웅들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왼쪽 사진을 보시면요. 당시에 이게 6.25 전쟁 때 쓰였던 수통인데요. 자, 여기 보시면 잘 보시면 한자가 새겨져 있는 것이 보일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아마 장복동이라고 적혀 있는데요. 이게 그때 당시에 참전했던 용사의 성명입니다. 자, 그래서 당시에 이 수통에다가 자신의 이름을 남기고 싶어서 총알 같은 걸로 긁었다고 해요. 그래서 열심히 긁으면서 이 수통 한자루에다가 자신의 이름을 새기려고 했던, 그래서 혹시라도 잊혀질까 두려웠던 당시 장복동 용사의 어떤 모습을 우리가 상상을 통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오른쪽은 바로 16살 학도병이었던 이욱은 일병의 편지입니다. 16살도 이때 당시에 전쟁에 투입이 되었습니다. 그 정도로 대한민국은 전쟁에 준비가 안 된 상태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16살이면 지금 나이로는 중3?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도 분명히 중학교 3학년 친구들이 있을 텐데요. 여러분들처럼 어린 나이에 당시 전쟁에 나갔던 이욱은 일병의 편지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머님, 이제 겨우 마음이 안정이 되는군요. 어머니, 저는 꼭 살아서 다시 어머님 곁으로 달려가겠습니다. 웬일인지 문득 생추쌈을 재검스럽게 먹고 싶습니다. 그리고 옹달샘의 이가 시리도록 차가운 냉수를 벌컥벌컥 한없이 들이키고 싶습니다. 어머니, 놈들이 다시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다시 또 쓰겠습니다. 어머니, 안녕, 안녕. 아뿔싸, 안녕이 아닙니다. 다시 쓸 테니까요. 그럼, 이라고 이욱은 일병이 편지를 마무리하게 되었는데요. 안타깝게도 이 편지를 마지막으로 이욱은 일병은 전사를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현재 장복동 용사와 그 다음에 이욱은 용사는 다행히도 이렇게 조국의 품으로 돌아오게 되었지만 아직도 돌아오지 못한 수많은 영웅들이 사냐에 묻혀 계십니다. 자, 그래서 지금 왼쪽 사진을 보시면 선생님이 이제 유해를 모신 다음에 이제 태극기로 관포를 하는 모습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건데요. 선생님 직접 찍은 사진입니다. 자, 이렇게 아직 사냐에 묻혀 계신 많은 분들이 지금 조국의 품으로 돌아오길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이럴 때 있어서 굉장히 국민들의 참여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자, 여기 보시면 6.25 전사자들의 가족을
찾는 그런 사업을 국방부 유해발굴 감식단에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이 강의를 듣다가 할아버지, 할머니 또는 웃 어르신들께서 혹시라도 가족 중에 6.25 전사자가 6.25 참전 용사가 있다라고 하신다면 지금 아래 있는 1577-5625 여기에다가 전화를 하시면은 아무래도 가족을 찾을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니까요. 한번 DNA 시료 채취하는 게 뭐 어려운 일이 아니니까 꼭 참여를 해서 6.25 전사자분들이 가족의 품으로 조국의 품으로 하루 빨리 돌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도 한번 주변에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다면 한번 시도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여름방학 쌤튜브 마무리가 되었고요. 여름방학 동안 여러분 강의 듣느라 정말 고생 많았고요. 선생님은 이제 겨울방학 때 강의 3개의 주제를 들고서 여러분들과 만날 예정입니다. 여름방학 마지막 남은 여름방학 알차게 보낼 수 있도록 합시다. 자, 여러분들 고생 많았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안녕.